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신데요. 신강근님, 고바이오랩 17,000원에 15% 비중 갖고 계십니다. 오늘 1%대 하락으로 12,310원에 마감됐는데요.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.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진시즌에서 또 진단을 약한달 내에 한번또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, 고바이오랩 어떻게 보실까요, 전문가님?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그 고바이오랩 쪽에서 해가고자 하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선도물질 단계부터 제품 상용화 단계까지 뭐 일괄 공정으로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임상 실험이 그렇게 진척 단계는 아닙니다. 이상 가 있는 것도 없고요. 현재로서는. 단지 이제 그 고바이오랩을 볼때 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 소식이 좀 나오고 뭐 정부 어떤 정책안들이 좀 나왔을 때 주가 반등이 좀 있었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AACR 모멘텀이 있었을 때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반응을 안한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. 하켓 모멘텀이 이제 매해 있는 어떤 기간 설정이 딱돼 있는 부분이 지 않습니까? 몇월 달에 언제 열린다. 어떻게 보면 이제 틀에 박힌 형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작년 뭐 재작년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는 부분에 전혀 뭐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냥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. 백신 개발한다 이러면 주가가 막 신풍제약 이런 것도 광풍처럼 갔지 않습니까? 젠액신 등등. 근데 결국은 그때도 제가 한 기업만 살아남을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에 노이즈들이 이제 막 섞이다 보니까 주가들이 제약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올해 행사를 보게 되면 JP모건 했을 때그 제약바이오들이 안 움직였습니다. 그것도 행사가 굉장히 큰데. 그래서 AAC 할 때도 이럴 것이냐, 이게 좀 타진을 해봤는데, AAC 할 때는 움직였어요. 거기에 출연 기업이라든지, 임상 파이프라인을 발표한다든지, 빅파마 기업들이랑 좀 접촉이 있었다든지, 아니면 마일스톤이 좀 들어왔다든지, 증권사에서도 보고서 내지는 리포트를 좀 적극적으로 냈거든요. 가장 신고가를 먼저 갱신해서 갔던 쪽이 이제, 아일리아 쪽을 하고 있는 삼청당제약, 여기거든요. 근데 고바이럽도 지금 시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11,000원부터 22,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, 100% 뛰었지 않습니까? AACR 앞두고 4월 6일 날 찍었으니까.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거든요. 그럼 우리 시선에 보시게 되면, 17,000원에 사셨던 그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기술적 접근을 하신 거예요. 21선에 눌림목 구분을 하신 건데,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,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합니다.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할때 정말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황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게 정말 맞을 것이냐. 21선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, 60일선까지 다 무너진 모습.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0일선도 다 무너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. 기술적 분석은. 정말 50점 만점에 5점. 10% 정도 내가 가미를 시켜가지고 보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. 결국 우리 시청자님은 이번에 이제 아스코 전에 다시 고바이오롭이 고점을 다시 향해서 갈수 있느냐 여기로 귀결돼야 될것 같거든요. 일단 매물대가 19,000원대까지는 너무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은 것 같고요. 단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도 재무는 나쁘지 않습니다. 제약 보유를 할때 일단 재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불안합니다.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 보십시오, 지금. 주가 한때 20만 원씩 갔던 기업들인데 엉망진창 됐거든요. 젠액신 같은 거 주가 보십시오, 지금.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? 2만 원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나마 젠액신 같은 게 이제 그 부채가 탄탄하기 때문에 버텨지는 거고, 고바이롭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입니다. 단지, 이번에 임상실험 모멘텀이라든지 아스코에서 어떤 그 시세 분출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귀결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, 지난번에 거래량이 920만 주거든요. 거래량 없이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차익 실현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, 주변에 이렇게 매매 전략으로 접근한 어떤, 뭐, 수급들이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. 유동지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1200만 주면.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붙어지게 되면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반등 목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,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이번에 아스코 출연 기업은 AAC 할 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은 지금 이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손절을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재무를 봤을 때이 회사가 또 망할 기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. 반등 목표가 14,800원 제시도록 하고요. 저는 포트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하켓 모멘텀 바이오주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을 해봤는데요. 일단 4월에 있었던 미국 암연구 확회를 통해서 일단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6월입니다. 미국의 임상종양 학회에 예정이 되었는데요. 아스코 행사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가 됩니다.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고바이오랩
일단 모멘텀, 이 학회 모멘텀을 활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. 목표가는 14,800원 선 잡고 있습니다.